쓴 건 고민입니다. 아, 예. 아 여기 남편 역할이 있거든요. 예. 예. 아, 정미 씨랑 좀 비슷한 것 같으니까 예, 해주시면 됩니다. 누나 남편이요? 누나 남편이요? 안 돼, 남편. 너 나는 의사가 없냐? 참나. 누나 설레게. 여기 설렌다. 응. 안녕하세요. 한평생 포기하며 살고 있는 50대 아내입니다. 제가 포기하고 있는 건 바로 내 남편이에요. 남편이 무려 30년 세월 동안 바람을 피웠다. 네? 아유, 여보. 오늘 비도 오는데 막걸리 한 잔 어때요? 안 돼. 축구 해야 돼. 여보, 오늘 40도 가까이 되는 폭염이래요. 아유, 그래도 축구 해야 돼. 네, 남편은 축구에 단단히 미쳤어요. 축구하고 바람 났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유,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요? 아유, 축구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졌어. 아이고야. 아유, 괜찮아. 골은 넣었어. 아마 저 없는 인생은 살아도 축구 없는 인생은 못 살 겁니다. 이런 남편을 반평생 포기하며 살았지만 이제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2011년에 남편이 혈액압 판정을 받았거든요. 혈액압 판정을 받았거든요. 혈액압. 아니 여보 제발 축구 좀 그만해요. 의사 선생님이 무리해서 축구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나는 죽기 전 몸이 허락되는 날까지 축구할 거야. 아니 본인 목숨보다 축구가 먼저인가요? 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의 축구 사랑 좀 말려주세요. 네. 한지훈 씨, 최민수 선배님은 축구는 안 하시죠? 축구 무슨 그런 운동은 안 하고요. 예. 굉장히 힘든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축구보다는 바람 피는 게 좀 마음이 많이 흔들고. 네? 네? 바람 핀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 축구한테 바람 핀다. 그러니까 바람도 나시고 축구도 하십니다. 아, 그럼 그 진짜 고민이지. 왜 박수 치시는 거예요? 왜 박수 치시는 거예요? 최민수 선배님이 취미가 강지훈 씨 놀리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 오늘 고민의 주인공 모실 텐데요. 이상준 씨가 좀 에스코트 좀 해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자, 고민의 주인공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어머니를 위에서 잡아드려야 돼. 응, 위에서. 위에서요? 밀어, 밀어드려. 우리 변희 씨. 어머니, 저 좀 잡아주세요. 아버님이 축구를 얼마나 하길래 우리는 운동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과하게 하시나 봐요? 결혼한 지 지금 한 34년 됐거든요. 34년. 예, 근데 한 30년 동안 미치드라게 했어요. 공을. 하고 일주일에 한 3, 4번씩 예. 보통 와. 가가지고 예. 아침에 8시에 가면은 10시에 오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60대 공차는 건데요. 예. 또 일요일 날은 이제 동네에서 조기 축구하고 이제 다 이제 운동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밤 9시, 10시 돼야 집에 들어요. 예, 예. 근데 공에 너무 미치다 보니까 가정도 아주 잃은 사람 같아요. 강준 씨 처음에 착각하신 거예요, 강준 씨가. 아빠가 바람 났어요 그랬는데 진짜 여자랑 바람 난 걸로 착각하셨대요. 그런 건 아니죠? 옛자네. 옛자네. 그거는 이제 고민 아니죠, 어머니? 아, 고민 아니에요, 살짝, 축구. 예. 아, 예. 아, 예. 마음 넓으시네요. 예. 넘어가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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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하는 날은 오후 3시에 출근을 해요. 예. 그러고 아침에 이제 집으로 와야 되는데 아예 3시에 옷을 싸갖고 가요, 축구복을. 아, 밤새고? 예예. 예. 얘기 듣기로는 아까 중간에 그 혈액암이라는 거 그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무리를 하시지? 약간 콧물이 나고 그래서 병원을 가니까 임파선 혈액암이라고 판정이 났어요. 그렇게 불가하게 아픈데도 공에 미쳐가지고 소용 없어요. 가족이고 뭐 자식이고 소용 없어요. 그럼 얼마 전에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예, 5년 지나니까 판정을 주더라고요. 많지. 많지. 예. 아이고, 그랬는데 예. 또 요래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그 콩팥에 콩팥에 포도알보다 더 심하게
종양이 바글바글해요. 양쪽에. 아. 그래서 그거는 콩팥이라 수술을 못한대요. 이러다가 또 건강에 또 신호가 좀 적신호가 날까 봐 그 때문에 걱정되죠. 아. 항상 쓰러질까 봐. 근데 이게 축구가 참 이게 나쁘다고 할 순 없잖아요. 또 적당히 하고 그렇죠. 그러면. 예. 예. 그러니까 축구는 저도 나쁘다고는 안 해요. 예. 적당히 공을 차러 가면은 뭐 다리도 다치고 오고 뭐 비 오는 날 가서 미끄러져서 이 얼마 전에 팔뚝금치 기부수도 하고 발목도 또 부러져가지고 또 뭐 하고. 어머니께서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을 이렇게 남편분한테 혹시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몸도 아픈데 적당히 하지. 우리가 국가대표도 아니고 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돈 버리러 가는 거 아니에요. 돈 버리러 가는 거예요, 축구는. 돈 버리고 예. 약간 무리하면 몸 버리고. 예, 몸도 버리겠죠. 근데 국가대표는 아니잖아, 일단은. 예, 예. 그러니까 몸을 적당히.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그러세요, 아버님이? 그러게요. 아, 내 몸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죠. 아, 내 몸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죠. 그렇지. 예. 자기 몸. 내 몸 내가 알아서 하니까 내 몸은 내가, 당신은 당신 몸을 챙기라고 하죠. 그래. 얼마나 안 됐으면 여기까지 나오셨겠어요. 아이고, 네. 말도 못해요. 제가 책으로 쓰면 100권도 넘어요. 지금. 아이고, 어머니 너무 과장해. 아이고, 내가 봐도 어머니. 어머니 얘기 30권 정도면 딱 적당해요, 어머니. 어머니, 그럼 슬아의 자녀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아, 딸들도 말리죠. 지금 딸 네. 둘이에요? 네. 딸들도 사실은 오늘 나오려고 했는데 그냥 자기들 사정 때문에 못 나온 거예요. 아, 딸들이 안 나온 거예요? 네. 전 저 앞에 분이 딸인 줄 알고 딸인데 어떻게 저렇게 천하태평 표정을 짓고 있지? 저분이 딸이 아니에요. 오늘 이게 오늘 아버님 한번 만나볼게요.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일요일에 축구가 제일 거의 피크잖아, 사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어떻게 그렇게 나오셨어요? 말씀 잘 하셨는데, 오늘도 사실 7시 반부터 8시까지 게임이 있습니다. 저녁에? 오전이죠. 살짝 두 게임만 자고 왔습니다. 지금 왔습니다. 지금 왔습니다. 오늘도 왔습니다. 네네. 전화를 막 계속했어요. 아버님은 그 축구하실 때 포지션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레프트 윙, 왼발, 왼손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진짜 엄중한 그 포지션 왼발 쓰시는 분 예. 구하기 쉽지 않잖아요, 사실. 아니, 아버님이 축구 얘기하니까 눈을 좋아하신다. 보셨어요? 축구 얘기 하나하나만 더 질문해봐요. 진짜 좋아하시네. 남자들은 알잖아, 축구에 대해서. 축구, 뭐야, 골 많이 넣으세요? 잘 몰라, 잘 몰라. 직접적인 골을 넣는 것이 아니라 그쵸, 센터링. 드리블 하고 센터링을 해서 우리 편에게 딱 안착을 시켜주면 우리 편이 잡아서 슛을 때려서 성공이 되면은 그때는 끝내주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축구가 그렇게 좋으세요? 운동장에서 쓰러지는 한 운동은 계속할 것입니다. 밥은 안 먹어도 운동은 해야 됩니다. 축구는 해야 됩니다. 걱정적이시다. 일주일 안에 한 세, 네 번씩 하는 거 맞아요? 예, 공식적인 게임은 화, 네. 목, 토. 그리고 메인 내 30면지기 일요일날. 일요일날. 12시 끝나고 식사 후에 우리 60대에서 하는 4시부터 6시 게임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갑니다. 그러면 1일 한 게임당 50분 잡고 1시간 잡고 6시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우와. 알겠습니다. 축구 좋아하는 그렇죠. 사람 충분히 이해하는데 너무 무리를 하시니까 그게 그래. 걱정돼서 어머니 나오신 거거든요. 맞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혈액암이라면 과거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백혈병의 일종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나 제가 그 독한 항암을 맞은 것은 맞고 이긴 것은 그래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축구를 통해서 면역력을 키웠기 때문에 병원에 최근에 갔었어요. 예. 그랬더니 계속 해라. 예? 다른 약은 없다. 당신한테는 축구가 약이다. 어머, 그럴 수 있어요. 잠깐만요, 어머니가 아냐 하고 인상 쓰셨거든요. 공을 차기는 차되 적당히 차라. 적당히. 네. 근데 이건 미친 듯이 차잖아요. 가정도 버리고. 의사 선생님은 적당히 차라 그러셨다는데. 예, 예. 운동을 운동답게 하라고 하는 거죠. 운동답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전혀 하지 마라 소리는 안 했거든요. 어머니 말씀 중에 가정도 버리고 했다. 되게 서운하신 게 많은 것 같거든요. 가정을 버리셨나요? 아니죠. 저녁에도 자고 나왔는데요. 그 아까
저 아내의 말을 무시하진 않아요. 무시한 적은 없어요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본인이 느끼시고 무시를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내 몸은 내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아르니까 내가 운동을 안 하면은 다른 약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축구를 통해서 내 몸을 밸런스를 맞춰가니까 다른 약이 필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혹시 아버님 치료받으시면서도 축구한 건 아니죠? 에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저 여쭤봅니다. 사실 그때도 미쳤죠. 사실 그때도 미쳤죠. 에? 또 나왔어요? 머리 하나 하나 없는 상태에서 와. 두 권을 쓰고 그때도 나가셨어요? 운동장에서 서너 발짝 뛰다가 쓰러지고 일어나서 또 뛰다 쓰러지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동료들이 보지 못하고 잡아 끌어내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생각해보건데 그래도 내가 축구를 함으로써 그 독한 항암을 이겨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니 어머니 지금 아버님이 지금 치료받으시면서도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했던 거 알고 계셨어요? 나가는 게 심하게 차누고 쓰러진 줄은 몰랐죠. 말을 하면 듣지를 않고 짜증내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 하니까는 안 그러면 또 눈이 커진다든가 자꾸 말하면 어느 누구 집이고 다 쌈이 되잖아요. 말이 길으면. 그러니까 저도 몸이 참 많이 아픈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도 내 몸 생각하느라고 같이 쌈을 못해요. 저도 뭐 95년도에 어머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또 항암 치료를 받아서 그 항암 치료 받을 때 모습이 어떤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태균이도 저는 똑같이 뭐, 혈액암이셨어요. 상식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을 때 그렇게 운동한다라는 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정신력 하나는 아버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병원에서는요. 네. 무긴실도 들어가서 한 48일을 있었어요. 맞아요. 무긴실 들어가야 돼요. 네. 조금 혈수판이고 목에 올라가면 병실로 오면 또 계단으로 다니죠. 야, 대단하다. 정신력. 그리고 만보시 운동장을 쓰러지면서 걸어요.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요? 예, 예. 그리고 자기가 남들도 도와줬어요. 남들도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쌈도 됐어요. 왜요? 같이 걷자고. 그 옆에 있는. 따로 앉아 분들한테 같이 걷자고. 치료받으시는 그 환자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근데 그분은 휠체어 타고 아주 안락하게 편안하게 가시는데 자꾸만 같이 걷자고. 쉬고 싶어요. 소리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식단 조절도 했을 텐데 어머니. 식단 조절은 말도 못했죠. 제가 간염이 된다고 균 같은 게 있으니까 다 버리라 해서 버리고 매일 소독을 했어요. 맞아요. 집안을 멸균식으로 삶아서 음식도 하고 만약에 어디 가시게 되면 잡곡밥 찰밥 같은 거 든든하니까 찰밥이 해서 이제 아 나 이런 소리 못 몰라. 아이고 어머니 또. 그래 이 얘기는 병원에 있었던 얘기는 그만할게요. 예예예. 예, 예.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 애썼어. 너무 아버님 이건 인정하죠? 예. 이게 진짜 아내라고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니, 정말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축구보다 못한다고 생각하셔봐요. 그걸 하시겠어요? 아버님은 축구 때문에 낫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어머님의 내조 덕분에 네. 그리고 딸들의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그 축구 때문에 좋아진 게 절대 아닙니다. 엄마 자꾸 눈물 흘리니까 바람 얘기할게요, 엄마. 네, 너무 우시니까. 네. 축구에 아버님이 좀 빠진 거 없어요, 다른 거는? 낚시요, 낚시요. 낚시 좋아하세요. 낚시 빠지면 또 진짜. 아니, 아버님! 낚시 좋아하세요. 그냥 아버님이 여기저기 다 빠지신 거네, 지금? 잠깐만요, 아버님. 수요일 날하고 월요일 날인가 공 안 차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시간만 남으면 가는 거예요, 이제. 낚시를 네, 그리고 또 어제도 잠깐 사우나 갔다 온다 그랬더니 그 사이에 덥다고 당구장에 가고. 당구, 낚시, 축구에 미친 사람. 주로 집에서 가족들이랑 보내신 없어요. 게 거의 없으신 거네요. 술은 안 드시죠? 근데 술자리는 안 가시네. 술 먹으면 죽으니까. 옛날에 술을 겁나게 먹었어요. 술을 드시면 안 되죠. 그럼 자리도 안 가겠네요? 가요. 참석은 해요. 쭉 듣다 보니까 축구 외에도 다른 시간들을 많이 보내면서 가족들이랑 시간을 안 보내시는 거에 대해서도 또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당구는 내 친구가 당구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냥 이 더위에
저희 피해를 가는 거죠. 당구는 그런 거고 아, 네. 낚시는? 낚시. 아, 낚시 또한 그렇습니다. 아, 낚시도 제가 성격이 좀 급합니다. 예. 아, 그렇기 때문에 먼 산 푸른 숲도 보고 예. 좀 내려놓으려고 아, 성격을 좀 늦추기 취향하려고. 위해서 가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술자리는요? 그 자리에 안 갈 수가 없는 것이 운동을 끝나면은 식사라도 함께 하고 나면서 바로 뒤돌아서서 가면은 나 뜨겁고 그간에 내가 알아온 지인분들인데 그냥 술을 못 드시더라도 그 자리는 꼭 가신다. 그러면 그런 취미 활동들을 혹시라도 우리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보신 적은 없으신 거예요? 네, 질문 참 좋은 질문 하신 거 진짜 반갑고요. 우리 집사람은 사실 이제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원래 성격상 비타민 D가 형성되는 직사광선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잡고 가는 거를 아니야, 아유, 아니, 아버지 생각이 어머니 싫어. 양산 외에는 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자주 접촉을 못했습니다. 어, 싫어하지, 어머니 진짜. 본인이 가겠다면은 내일이라도 당장 출발합니다. 싫어하세요, 어머니? 아, 아버지는 싫어하신다는데? 돈 안, 없이 못 가요. 왜? 게임이 있어요. 당구값 아, 얼마. 싫은 거구나. 뭐 얼마. 뭐 낚시 간다고 돈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가면은 그렇죠. 3만 5만 원 또 내죠. 또 이겼다고 찬조해야 되고. 또 유니폼은 뭐 봄, 여름, 가을 것도 해야 되고. 그렇죠. 아, 그리고 사진 있어요. 유니폼 넣어서. 아, 지금 나온 거예요. 예. 저거 다 깔, 다 해지도 안 했어요. 또. 상도 많이 타셨네. 상도 뭐 트로피 타오면 그게 돈이 된대요. 뭐 트로피 타오면 그게 돈이 된대요. 다 버리는 거죠. 아이고 저 안에 술이 한 두 병 있네. 어머니, 어떤 상황이세요? 그러면 생활이 많이 생활이 엄청 이렇게. 어렵죠. 왜? 일도 세 군데를 뛰고 있어요. 어? 일도 세 군데를 뛰고 있어요. 어? 12시간 일해요. 어머님이. 예. 아침에는 예. 아침에는 어떤 아침에는 월수금으로 아기 18개월째 반찬을 해주러 다니고 화 목은 75세 먹은 할머니가 대장암이 걸렸어요. 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음식을 못해서 제가 해주러 다녀요. 아. 4시간. 그리고 4시부터 8시까지 또 베이비스타 애기 봐주러 다니고요. 베이비스타? 네. 굉장히 어머니가 그렇게 세 가지 일을 해야만 그나마 생활이 집안, 돼요. 생활이 돌아가요? 되시죠. 지금도 치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빠가. 아. 그 100만 원 돈이라는 거를 생활이 어려우니까 본인이 차도 놓고 다녀요. 그리고 또 도시락도 싸갖고 다니고. 세 가지나 활동하시고 그리고 눈물 맞아. 흘리는 모습을 보시면 아버님 어떠세요 마음이? 마음이 상당히 아프죠. 그 뭐 그거를 못 느끼는 사람이면 가장이겠습니까?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미래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공식적인 대회 아닌 바에는 시간을 우리 집사람한테 할애할 것을 이 자리를 위해서 약속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우리만 처음 드니까 감동받아. 저 네. 엄마는 한두 번이 아니신가 봐요. 네. 어머니는 위동이 지금 없으세요. 네, 매일매 어머니. 어머니 생을 당신을 위해서. 아니, 이번 대박. 아버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축구를 함께하는 절친분이 나오셨습니다. 아, 저분 되게 낯선 예. 분이잖아요, 저희. 얼굴 보면 아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목하는 축구 클럽이 있어요. 또 월수금 그 3위를 또 하는 축구회가 있어요. 국내 한 13개 팀, 해외 4개 팀, 해외 4개 팀 정도. 해외요? 네. 해외 팀은 뭐야? 저는 모든 하나에서 10가지 이 복장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와! 죽어서 영원히 되더라도 저는 축구를 할 겁니다. 야. 축구를 사랑할 겁니다. 근데 아버님, 오늘은 어쩐 일로 아버님이 여기 나오셨어요? 일주일에 한 세 번에서 네 번 내지 축구를 하고 있어요. 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예, 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아... 그, 가끔씩 막 뛰다가 이 무릎에 손을 얹고 헛걱거리면서 주저앉아요. 헛걱거리면서 주저앉아요. 콩팥에 뭐가 생겼다고 하는데 아마 그 무리에서 생긴 것이 아닌가. 아. 참 가족들 심정을 얼마나 환장하겠습니까. 아. 여기 계신 아버님이 더 축구를 더 빠져 계신 것 같아요? 아버님 자신이 더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으세요? 아, 제가 더 심한 건 사실입니다. 아, 아마 제가 100이라면은 아버님 제가 밑으로 축구하시네. 저는 축구에만 미쳤지만 이 양호는 뭐 또 낚시, 당구까지 미치다 보니까 결국 종합 점수를 매기면은 저보다 더 위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왜 이 팥을 붙이냐고 해서 아니 어디가 아파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하면 좋은데
또 그런데 아파도 몸살라도 약도 안 사다 줘요. 제가 막 가서 6개씩 옷을 껴입고 나가서 옷 사입고 막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엄마도 어디가 아프신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당뇨를 한 29년을 앓았어요. 아이고, 오랫동안. 그래야 이제 그런 데다 대고 또 제가 장사 식당을 조금 했었어요.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새벽에 가다가 넘어져서 복숭아뼈 있는데 핀이 8개가 밖에 있어요. 오우, 발목에? 예, 근데 그거를 빼야 되는데 맨 돈만 벌려고 그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게 너무 오래돼서 지금은 달라붙어 뺄 수가 없대요. 그리고 제가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그 핀이 4개가 바뀌었어요, 허리가. 어머니, 정말 어머니도 이게 보통 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말, 예. 어머니가 아팠을 때 가장 섭섭했던 거 있어요? 손가락, 손 여 바닥에 수술했을 때도 공을 차고 땀 푹푹 나는 걸로 병원에는 들려요. 제일 안 잊어버려져요, 그게. 말 한마디고 그냥 조금 그건데. 뭐 제가 그 집사람이 미워서 알아요, 알아요. 그리고 예, 그때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아버님? 네?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집에 마음이 좀 없으세요? 글쎄요, 이제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네요. 나로서는 지금 부끄러울 뿐이고요. 예. 회피 아닌 변명 아닌 변명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맞아요. 그때 당시 내가 못 해줬나 지금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 축구 말고 엄마가 가장 지금 그래요. 바라는 게 뭐예요? 공을 조금 덜 차시고 토요일날 같은 때 저도 쉬고 하니까 가까운데 뭐 근교래도 가서 맛있는 집 있더라 사우나 어디가 좋더라 한번 가볼까? 그렇게 해주는 게 소원이에요. 그냥 다른 거는 바라는 거 없고 소소한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토요일만 내주시면 당구나 낚시는 좀 이해하실 거예요?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당구하고 절대. 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불군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축구 하나만 되지 무슨 당구나 낚시까지? 당구 낚시를 절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툭 치는 거 봐. 네. 전에 가족들이 고민이시라고 나오셨는데 가족들의 고민은 좀 해결되셨어요? 아니면 계속 그대로 유지되세요? 아니면 더 심해지셨어요? 국민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100% 지키지는 못해도 그걸 많이 하기 위해서 지금 가족들한테 지금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이 축구를 못 이기게끔 제가 진짜? 아버님 예,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 도시락 싸들고 말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 아버님이 보실 때는 축구를 해더라도 어느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예. 엄마 그렇게만 된다면? 엄마 그렇게만 된다면? 박수 좀 넣어 봐. 엄마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한 번에서 두 번요. 많으면 두 번. 엄마가 봐도 이해해 주신대요. 야, 자, 아버님. 야, 예. 두 번까지. 우리 형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딱 한 번만 하기로. 어머님은 두 번까지 허락을 지금. 여보, 고마워. 그나마 두 번이라고. 그렇게 고마워. 지키겠습니다. 예. 아버님 쉽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엄마가 지금 얘기 중에 아버님이 눈이 부릅뜰 때 그리고 또 냉정하게 말할 때 서러움과 그 무서움이 있나 봐요. 눈을 안 보세요. 네, 아버님 눈을 못 맞추세요, 어머님이. 그러네, 그러니까. 어머니 좀 쳐다보세요, 네, 아버님 좀. 잠깐만이라도 아버님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변해가겠다 하는 예 맹세 아니면 다짐 이런 거 하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생각하고 계세요. 예, 상준 씨부터 갈게요. 고민이다 아니다. 너무 무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당연히 어머님이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는 건 뭐 확실한 이야기지만 아버님도 이해가 가요. 왜냐면 저희 집도 똑같은 구조의 가정이거든요. 딸이 둘이 있고 아빠가 너무 많이 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항상 많이 해요. 딸들이 이 방송을 보고 좀 깨우칠 만한 걸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고 아버님이 축구를 사랑하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가족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고민이신 거거든요. 저도 고민이다. 예. 고민이네요. 행복하시잖아요, 아버지 축구하실 때. 예, 예. 그럼 어머님, 아버님하고 같이 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같이 행복하면 같이 행복하잖아요. 그럼 어머니랑 아버지 축구를 같이 하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같이 할 수 있는 걸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저도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예. 정말 고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눌러 주세요. 5, 4, 3, 2, 1, 그만 눌러요. 아버님 이제 어머니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여보? 아직까지 34년 동안 여보란 소리를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예? 그럼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세요? 그동안? 정은이 엄마. 아니 뭐 어머니 불렀어. 성함을 한번 불러줘 보시죠. 아니 뭐 어머니 불렀어. 성함을 한번 불러줘 보시죠. 연예인. 여보. 방해춘 씨. 방해춘 씨. 아, 34년 동안 박용인이를 만나서 시커먼 수덩이처럼 썩어온 그 마음 헤아릴 수 있겠소.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방송 K본부에서 한 이 약속 오늘 저녁부터라도 작은 식당에 가서라도 마주앉고 싶소. 앞으로 살아있는 한 그날까지 당신이 마음에 들 수 있는 한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 꼭 믿어주십시오, 여보. 그간 사랑했소. 앞으로도 사랑하겠소. 아~ 사랑합니다. 이야, 이야, 멋있다. 우와, 이거 너무 아플 거야. 진짜 어디 마음이 좀 누그러지셨어요, 언니? 과연 말처럼 그렇게 한번 믿어주세요. 믿어봐야지. 저도 열심히 살면서 남편 뒷받침을 잘 하고 살겠습니다. 아이고. 자, 과연 몇 편으로 나왔을까요? 보여주시죠. 자, 목숨 건 고민 끝자리 200표 중에 몇 표?